사람들이 이게 더 좋아하겠다. 내가 봐도 이거 그리고 이런 거는 어르신들이 많이들 꾸미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있을 거 다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안에 냉장고 있고요. 주방시설 개수대하고 냉장고 개수대. 스토브는 이제 따로 자기가 별도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시작되고 이건 화장대 내지 컴퓨터 다이. 아 저기 화장대나 컴퓨터 다이 여기. 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침대가 침대가 완성돼. 아니 우리가 지금 바닷가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들 보이는 게 스타렉스 이렇게 개조 갖고 다니시는 분들 제일 많이 봤거든. 깔끔하다 완전. 여기 또 수납장. 그리고 네. 이 수납장에 큰 이제 낚시 가방. 아 낚시. 이 길이면 여러분들 낚싯대 안 들어가는 거 없을 거예요. 웬만한 네. 낚싯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두 명도 이게 이것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엠버싱까지. 이게 전부 다 해갖고 1500? 예, 풀옵션. 아, 풀옵션이 1500. 풀옵션이 1500. 와. 근데 이게 너무 괜찮은데? 그죠? 이거 받쳐주는 판은 따로 없나? 아, 여기다 다리, 아, 지금 식탁 다리 여기에는 저쪽에다. 여러분, 이 다리가 있대요. 이쪽은 옆으로 이렇게. 아, 이쁘게 옆으로. 이런 식탁다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있대요. 괜찮아요. 2인용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거 2인용? 네. 4인승이고요. 네. 저건 가족형. 네. 이거는 2인승. 2인승은 2인승이요. 아, 2인승.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메시망이 다 되어 있어요. 메시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위에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이 배터리까지 다 주는 거잖아요. 네네. 네. 다. 낚시 도구 다 넣을 수도 있고. 저 TV까지 다. TV, 냉장고까지 다. 싱크대. 무수동 네, 히터. 저기 전자레인지까지 다. 전자레인지. 그냥 풀옵션으로 1,500. 네. 그리고 이제 어닝을 혹시 빼고 텐트로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150이 저렴되니까 한 1,400 정도면 네, 만약에 네. 어닝을 안 한다 그러면 1,400 네. 정도가 저렴한 거고 어닝을 하게 되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나는 굳이 뭐 어닝을 안 할 것 같아요. 어닝이 바람에 취약해서 바닷가에서 치일 수 있는 경우가 좀 덜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3m짜리를 안 쓰고 2m 20짜리를 아, 쓰고 좀 안정된 걸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네. 안에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자. 자, 여러분들 안에 한번 볼게요. 여기 화장실은 없지. 스타렉스를 여러분들 개조한 거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TV 있고, 그리고 개수대, 여기 샤워실은 이제 밖으로 빼는 거고, 이쪽에 이제 설거지 하는데 이렇게 있고요. 이건 확장형 있고, 여기 이제 전기 연결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여러분들 넣을 수 있는데, 이제 생활용품 같은 거 넣고, 이건 또 테이블도 사용할 수 있고, 접어서 뚜껑 닫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쪽 라인은 이제 배터리 위주, 여기는 이제 안에 뭐 넣을 수 있고, 여기는 낚싯대. 긴 것들, 제품, 장비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 다 보여드렸죠? 그리고 여기 냉장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냉동실. 냉장고 꽤 큰 게 들어가네요. 냉장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도 예쁘고, 위에 천장도 되게 푹신푹신한 재질 알지? 좋습니다. 예쁘게 잘 되어 있죠? 뒤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뭐 설거지도 바로 옆에서 할 수 있고 TV도 앞에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네요. 어우 이쁩니다. 이뻐요. 그리고 아까 옆에 보다 말았는데 이쪽은 이게 좀 이쪽 라인도 똑같네요. 여러분 주사도 이건 2인이에요. 이건 어닝이 있어요. 이거는 4인승. 아까 그거 옆에 거보다 방금 보신 거보다 조금 큰 거. 4인승은 이거는 이제 냉장고가 좀 틀리네요. 냉장고가 좀 작은 거고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들어가 있어요. 전자레인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개수대, 샤워실, 샤워는 이제 밖으로 해서 할 수 있고 T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에 이쪽 레버는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기도 다 이렇게 꽂을 수가 있고. 아까 수납 스타일은 조금 틀리죠. 좀 크게 되어 있고요. 이런데 낚싯대 놓으면 되고 이런 것도 이렇게 다 열 수 있게끔 이제 고리가 다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좋은데 여러분들? 스타렉스. 야 우리도 이걸로 바꾸고 싶다. 우리도 바꿀까? 이거 진짜 탐나죠. 네? 차값 포함해서 1,500이냐고요? 장난합니까? 장난 나랑 지금 아냐? 지금 이건 착각 가격이고 이제 1,500만원입니다 제작 비용은 여러분들 제작 비용이 1,500 여러분들 요샘에 핫한 스타렉스 캠핑카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대박이네요.
유튜브 캠나 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